신용카드가 사실 뭐 잘 쓰면 뭐 좋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통장에 돈이 있다면 체크카드 쓰면 되는 거야 사실. 맞아요. 근데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마음 한켠에 그래도 혹시나 뭔가 좀 12개월 무이자일구나 지르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리고 봐봐요. 돈은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못 쓰는 게 맞아요. 원래. 맞아요. 원래.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을 때 이 카드 한 장으로 긁는다? 빚지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 알아서 갚고 안 밀리면 아무 이상 없고 잘 쓰면 또 되게 좋다라고도 하죠. 근데 안 쓰면 더 좋아요. 자, 신용카드로 진짜 별걸 쓴 게 없어. 나는 해봤자 어쩌다 한 번씩 택시 타는 거나 뭐 스타벅스 커피나 마시고 뭐 치킨이나 시켜 먹고 친구 만나서 맥주 한 잔 하는 거밖에 하는 게 없다? 내가 무슨 뭐 아이폰이나 뭐 질렀으면 모르겠어. 뭐 맥북이나 뭐 140만원짜리 뭐 샀으면은 모르겠어. 산 것도 없어. 근데 한 달 카드값이 항상 180에서 막 250만원, 300만원이에요. 근데 그거 내역서 한번 뽑아보신 적 있어요? 그걸 내역서 내가 뭘 썼는지 한번 쫙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뽑아보세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만 산 거야. 안 써도 되는 거. 차라리 거기에 내가 뭔가 생산적인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게 들어있으면 말을 안 해.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 그 연말정산할 때 현금 영수증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예요. 그리고 신용등급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신용카드를 안 쓴다고 해서 1등급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 신용카드 안 쓰는데 1등급입니다. 신용카드 안 씁니다 저. 그리고 신용카드를 씀으로 해서 연체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야. 어쨌든 확률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야. 그 신용등급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연체 이력이에요. 그 다음에 대출할 때 은행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연체 이력이에요. 핸드폰 연체 이력이나 특히 신용카드 연체 이력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대출이 거의 반려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신용등급이 2등급 정도 될 사람인데 신용카드를 써서 1등급이 됐다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우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 조금 우대 받는 것 때문에 신용카드를 쓴다.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 정도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 때문에 신용카드를 쓴다. 좀 안 맞는 말입니다.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저의 인생의 모토 자체가 돈이 없는데 쓰는 것은 그냥 제 입장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빚을 지면서 일단 사는 거잖아요. 빚이 또 빚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쌓여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음 달 월급이 투입되면 또 빚이 또 생성되는 거예요. 또 써야 되니까 큰맘 먹고 긁었던 그 빚이 또 빚을 낳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계속 빚이 되는 거죠. 없으면 안 쓸 텐데 돈을 쓰게 만들잖아요. 신용카드가. 맞아, 돈을 쓰게 만들지.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도 돈을 쓰게 만들죠. 저희는 그래서 신용카드가 지금 제가 한 두 개 이렇게 있고 남편도 신용카드가 한두 개 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해. 쓸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 데는 그거밖에 없어. 해외여행 갈 때 비자 쓰는 거? 비자 쓰는 거. 웬만하면 그 나라의 화폐를 사용하는데 혹시나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그 비자 카드를 쓰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 항공권 끊을 때 이제 해외 카드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만 그걸 하고 그리고 바로 갚아요. 근데 또 아까 전에도 선결제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 마음가짐 때문에 긁고 하루 뒤에나 이틀 뒤에 선결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플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선결제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게 잘 안 돼. 그 마음을 쭉 이어가면 다행인데 나중에 되면 그 마음이 이제 해이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연체 이력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체 이력이 얼마나 무섭냐면 연체 이력이 1년을 따라다녀. 그러니까 2021년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2020년도에 연체 이력을 봐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연체 이력이 좀 강할수록 재작년 연체 이력도 봐요. 다른 은행 신용카드 연체 이력이 다른 은행에 또 공유되는 거 아시죠? 네네. 다 봅니다. 다 보고 연체 이력은 뭘 뜻하냐? 대출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을 수 있겠다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연체 이력. 맞아 맞아 맞아. 저 지금 돈 많이 버는데요? 필요 없어. 연체 이력 있으면은 잘 안 해줍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뭐 연체 몇 번 한다고 해서 무슨 신용불량자 되는 건 아니지만 나 돈 빌리려고 뭔가 그럴싸한 계획을 막 짜놨는데 연체 이력이 내 발목을 잡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할부의 노예 있잖아요. 할부의 노예. 이게 사람이 참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100만 원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 주고 그냥 사면 되는데 사면 되죠.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이자인데? 6개월 무이자인데 왜 한 번에 내? 나눠서 내야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 할부했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막 20만원으로 쪼개졌다고 쳐요. 20만원이 일단 한 달 카드값으로 이제 걸려있어 묶여있어. 저것도 무이자야? 또 긁어요. 50만원 중에 한 10만원 여기 묻어. 그럼 여기 지금 30 됐죠? 어머 쟤도 무이자야? 아 42만원이긴 한데 무이자
3개월 나누면 10얼마야 또 긁어요. 한 달에 할부로 내가 긁은 우리 집에 있는 저 제품들 쟤네들이 다 지금 내가 12개월을 갚아야 되는 제품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돈 내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사지 말아야죠. 그게 맞죠. 사실 안 되는데 끌어쓰고 나중에 갚는다? 나중에 형편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계속 살면 신용카드가 있으면 본인 형편에 맞게 돈을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뭐 돈이 막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신용카드든 뭐 체크카드든 뭐 계산하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만 우린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무이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뭐 자동차 쪽에 있었으니까 자동차 무이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동차 무이자는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 특정 모델이 할인을 원래 500만원 하는 모델이야 원래. 수입차 같은 경우는 매달 매달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분기 실적이에요. 분기. 분기 실적을 맞춰야 연 실적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근데 지금 팔고 있는 모델 중에 안 팔리고 있는 모델을 무이자로 하면은 사실 별 효과를 못 봐. 잘 팔리고 있는 차를 무이자로 해야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무이자로 만들어내냐.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500만원 할인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무이자라는 타이틀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 뭐 기사가 됐던 뭐 광고가 됐던 예를 들면 뭐 520D 무이자 할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관심이 가겠어. 그 차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무이자를 해준대. 36개월 무이자? 뭐 괜찮은데? 뭔가 이자를 안 내고 차를 사잖아요. 혹하지.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무이자 할부는 보통 이래요. 선납금 50% 36개월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자가 500만원이 나오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할인하고 있던 이 500만원을 이자로 투입시키면 되잖아. 무이자라면서요. 그럼 무이자지. 맞잖아요. 할인한 500만원을 할부에 투입시키면 이자를 상쇄시켜주잖아요. 무이자 이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500만원을 깎아주는 차였으니 이자가 500만원이 나오게끔 저걸 세팅하면 된다. 이게 무이자입니다. 와, 개똑똑. 그러면 이 차를 현금으로 사는 게 낫냐 무이자로 사는 게 낫냐? 똑같네. 자, 그럼 아니죠. 똑같은 게 아니죠. 현금으로 사면은 5천만원짜리 차를 4,500에 살 수 있잖아. 4,500에 사지. 근데 무이자는 5,000에 사는 거죠. 아, 그러면은 자, 봐봐. 5천만원이었으니까 선납금 50%니까 2,500만원을 냈고 나머지 2,5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사는데 거기에 이자가 500만원이 나오게 설계를 해놨으니까 무이자는 맞잖아. 그러면 그 차가... 누가 이걸 해. 나 같으면 500만원 깎아주고 나 그럼 4,500에 살게요 하지. 근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보통은 자동차를 살 때 다 할부로 삽니다. 5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대부분이 대출을 한 2,500에서 3천만원 정도의 금융을 써요. 아니 근데 되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현금이랑 비교하니까 뭐야 현금이 500만원 더 싸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맞잖아 무이자. 그러면 그렇죠. 사실 이건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 거야. 아니죠. 아닌데 할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이자라는 말에 현혹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무이자가 아니어도 어차피 500만원 할인받고 할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사실은. 조삼모사죠. 무이자 프로모션 할 때는 원래 할인되는 금액보다 조금 더 할인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이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이 차만 많이 팔리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차도 같이 잘 팔려요. 방문 고객이 많아지니까 괜히. 그럼요. 그래서 무이자 할부를 하는 거고 무이자 할부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진짜 무이자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가짜 무이자는 아니잖아요.